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요즘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또 윤여민 팀장님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어깨 너머로 좀 힌트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우리 2분기 국민소득 향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.8%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이러면서 올해 2021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4.0%로 무디스에서도 상향을 했고,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4.0%로 전망을 했죠. 자,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, 뭐 경기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경제도 청신호로 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과 함께 주식시장도 잘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연동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이슈는 뭐 GDP와 관련된 2분기 GDP가 얼마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. 0.8%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뭐 조금 더 높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.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4%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은 뭐 소비나 뭐 전체적인 내수나 뭐 수출도 긍정적이라고 좀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? 일단 경제 성장률이 사실 3%대로 지금 올해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일제히 4% 이상 좀 올리고 있는 네. 좀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후한 점수를 좀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전기, 전자, 좀 공상품 쪽에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수혜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무디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지금 기관들조차도 지금 성장률을 뭐 4%대 초반까지도 좀 보고 있는 좀 네. 기관이 많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4%대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3%대로 좀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 4.1%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정부는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4%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부분이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7월부터 코로나19 좀 4차 대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좀 잡히지 않는 부분들, 좀 이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7월 7일부터 1,000명이 넘어선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혹독한 지금 그 강도 높죠.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좀 지속이 되고 네. 있는데, 오늘 뉴스를 보니까 추석 기간에는 뭐 살짝 좀 완화할 수도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,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경제 성장률 4% 이상을 좀 달성하는데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의 이제 지침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한 11월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한 70% 정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대비하는 모습 이제 완전 접종으로서의 어떤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뭐 지금 해외 뭐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도 거의 위드 코로나식의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게 되면 뭐 국내에서의 소비나 내수도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위드 코로나인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우리도 수출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기업의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네.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. 실적이 양호했고 사실 올해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을 좀 뛰어넘는 실적을 지금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4분기는 살짝 그 상승률이 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연으로 보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큰 실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실적이 내년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. 보게 된다면 네. 일단은 이제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전저점을 약간 깨려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8월 달에 사실 9월 달에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좀 단기간에 뭐 지수가 랠리를 펼친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다만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연말까지 보게 된다면 그래도 한 3,4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좀 관련된 섹터를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고포 업종 중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섹터,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수소 쪽에서 좀 약간 선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고포 업종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, 또 이제 좀 관심 가져야 할 이제 섹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게 된 뭐냐면 그 과대 낙폭으로 해서 좀 많이 눌렸던 네. 반도체 IT 쪽,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회사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그 과대 낙폭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많이 눌렸던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, 특히 이제 뭐 저는 컨택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카지노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. 항공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카지노 같은 경우는 좀 독점 사업이다 보니까 카지노 관련된 쪽에서 뭐 롯데건강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충분히 좀 반등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싫고 나는 편하게 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융주라든지 통신주 같은 좀 배당주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좀 악재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청담 러닝 같은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거의 10%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그냥 매수를 하시면서 차라리 배당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업종별로 뭐 추이를 좀 확인을 시켜주셨고, 뭐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 연말까지 끌고 가면서 그냥 배당 또 두둑하게 네. 챙길 수 있는 뭐 금융주나 통신주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, 자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? 사실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어떤 매수세도 지금 최근 포착이 네.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, 지금 시장에 좀 매수세를 보게 된다면 이게 좀 지속성이 없는 약간 트레이딩 관련된 어떤 자금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을까. 뭐 52조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도 상당히 적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계속 상승한다기보다는 뭐 어제 상승하고 오늘 하락하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꾸준한 상승이 나오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, 사실 저는 시클리컬도 결국은 봐야 되는 섹터인 건 확실합니다. 결국 경기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회복된다면 봐야 되는데, 일단은 조금 사실 저는 우선순위에서는 오히려 좀 많이 눌렸던 업종 중에서 오히려 위드 코로나 쪽으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좀 소비 관련된 섹터들이 더 먼저 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고포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2차전지 관련된 좀 구조 성장 있는 쪽을 좀 더 치고 나올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두 쪽을 좀 먼저 말씀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